정윤호, 박유천, 둘 중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겠어. 대학 가면 괜찮은 남자들이 새거든. 이래서 꼰대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쌤! 유천이 오빠가 졸라 생각나고 졸라 눈에 밟히고 졸라 신경 쓰여요. 아, 왜 그렇게 졸라 잘생겼는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애가 아니거든. 그 자식 방귀도 많이 끼고 잠버릇도 얼마나 더러운데. 쌤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뭐 그럴 것 같다고. 하여튼 쌤, 유천이 오빠 때문에 졸라 미치겠어요. 마마. 나야말로 졸라 미치겠다. 응? 야, 담탱님이 죽이지 않냐? 너 금방 봤어? 네. 담탱이 숙이면 가슴이 다 보여. 선생님, 저 이 문제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여기요. 사참 분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야, 그건 못해? 뭐야? 앞으로 나와. 진짜 아프겠다. 뭐하냐? 아씨 뭐. 아까 많이 아팠지? 저리 비켜. 삐졌구나? 그러게 누가 수업 시간에 오버하래?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 치마 왜 이렇게 짧아? 내일부터 바지 입고 다녀. 선생님한테. 너 자꾸 이러면 방송에도 대고 확 불어버린다. 3학년 2반 박유천, 그 꼬장꼬장한 애늙은이가 내 남편이다. 그랬단 봐. 우리 이혼이야. 누구 맘대로? 빨리 내. 또 갈고? 아니야. 형. 담탱이도 치킨 것 같아. 하긴 저런 여자들은 형같이 터프한 스타일 안 좋아하지?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같이 귀여운 스타일. 네 아까도 수업 시간 내내 나만 누굴 줄 보더라니까. 알아듣겠니? 이해 가니? 이 문제 풀 수 있겠니? 진짜 여자들은 애너리는 왜들 그러는지 몰라. 미친. 선생님도 여잔데 막 감정이 막 감속에서 삐져나오는 거 하고 줄 수 없겠지. 얘 진짜 골때리지? 형. 형이라고 하지 말랬잖아, 같은 고3끼리. 습관이 돼서 이게 편해. 아야, 가서 컵라면이나 때리자. 요새 어때? 학교 다닐만해? 재밌어. 넌? 솔직히 신경 많이 쓰여. 친구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밝히자, 우리 부부라는 거. 안 돼. 나 인연이나 꿇었어. 근데 이 나이에 겉 고등학생 유부남이라고 해봐.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역시 꼴통에다 문제하다 그럴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아니.
세상에서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나도. 졸업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얼른 안 가? 뭐 시험이야. 그럼 그거라도 해줘. 뭐? 그거. 아! 아파. 빨리 가서 공부해. 네, 선생님. 자. 박유천, 똑바로 앉아. 수업 태도가 그게 뭐야? 자, 전문의 공식 구간 A와 B에서 연습 중인 함수. 저기. 예, 교감 선생님. 이번에 전학생 안 왔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아니요, 안 왔는데요. 아, 예. 필기해. 안녕. 네가 재중이지? 반갑다. 난 네 담임이야. 쟤 뭐야? 얼굴은 좀 생기긴 했네. 쟤도 이거래. 사람도 죽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어, 전학생. 같이 안 할래? 난 공놀이 같은 거 안 해. 그러지 말고 한판하지.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 가자! 은우야, 괜찮아! 은우야, 괜찮아? 야, 사과 안 해? 그러게, 안 한 대잖아. 자식이 진짜... 됐어. 갔으면 엉아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튕기긴. 씨.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짱 박혀있지.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씨. 당신들 뭐예요? 이건 또 뭐하는 아낙네일까? 상관말 가요. 난 재중이 담임이에요. 담탱이 담탱이. 이건 아니고? 상관말 가라고요. 딴 데 가서 얘기해. 재중아,